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옥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전반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했지요. 친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는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생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육의 부모에게 있어서도 첫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처럼 표현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오히려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더 분명히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또한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양심 심판과 어린아이들의 구원 기준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셨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영혼일지라도 그 마음이 심히 악한 영혼일지라도 어찌하든 구원하고자 힘쓰십니다. 다만 사람 편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죄 가운데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지옥이라는 곳을 두셨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또 하나의 궁금증, 곧 범죄한 아담과 하와, 가인의 구원 여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들에게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들으실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옥의 참상을 들으실 때에도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러고는 눈물, 슬픔, 고통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결국 사망에 이를 육의 사람이 되었지요. 땅과 만물도 다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가시더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하지만 소산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 또한 죄악과 질병, 재앙과 사망이 있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지 못했으리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악이 강연한 오늘날에 비하면 그래도 그 양심이 선하고 깨끗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원죄, 곧 마음의 죄성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짙어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온갖 죄를 범하니 그 마음은 점점 더 죄로 물들고 말았지요. 이런 오늘날의 사람에 비하면 처음 이 땅에 내려올 당시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이 선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편히 거하며 풍성하게 맺혀있는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거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수거가 더해졌지요. 죄로 인한 눈물과 슬픔을 알게 되고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던 지난 날들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자신이 항상 누리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행복한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살아본 후에 비로소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달았지요. 그러니 예전에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날로 새롭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죄악에 물든 영혼들이라도 진정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물며 아담과 하와는 처음 지으신 사람이요 긴 세월 동안 친히 양육하신 자녀들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가 중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받으셨고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는 천국에 들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간신히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저버린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친히 기르시고 가르치시며 사랑을 주셨지요. 만물 가운데 큰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지요. 그런데 이 같은 사랑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시게 했으니 그저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들이 낙원 밖에 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인간경제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지예정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경제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공의에 따라 계수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낙원 이상의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하거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죠. 이들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가인은 농사지어 거둔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연계의 법칙에 따라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피 흘려주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연계의 법칙을 알았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긴 세월 동안 동행했고 이 땅으로 내려온 후에도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필요한 것들을 배웠지요. 아벨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피의 제사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땅의 소산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까닭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제사법을 변질시켰습니다.
중심으로 영적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적당히 형식을 차렸을 뿐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지요. 오늘날로 설명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교회에 나왔으니 주일을 지켰다 하고 안주하고 딴 생각을 하거나 졸음으로 빠져버린 그런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 형식만 차리고 정작 중요한 마음과 정성은 드리지 않았기에 가인처럼 육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깨어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아벨에게 감정을 품고 있다가 결국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지요.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 경작이 시작된 지 한 세대 만에 벌써 미움과 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육신의 일들이 장성하여 살인이란 죄, 곧 육체의 일로까지 나타났지요. 가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끔찍한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품고 있다가 계획적으로 자신의 혈육, 곧 친동생인 아벨을 살해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악의 속성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악을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들어오는지요. 또한 얼마나 빨리 마음을 더럽힙니까? 그러므로 성결을 사모하신 여러분은 아무리 작은 죄나 악이라도 이 정도쯤이야 하며 허용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죄성은 근본 뿌리까지 철저히 다 뽑아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가인의 죄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가인의 양심 또한 오늘날에 비하면 깨끗한 상태였지요. 가인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원죄가 많은 것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는 징계를 통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범죄의 보응으로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 곧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아 지면에서 쫓겨나게 된 가인은 자신의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며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셨지요. 이 표로 인해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었지만 가인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표를 보면서 두고두고 자신의 범죄를 후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로 인하여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는 이르렀으니 축복입니다. 가인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간신히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간 것에 그쳤습니다. 그처럼 선한 세대에 살면서 살해를 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인은 자신과 한 핏줄을 받아 난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악을 행했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가인이었기 때문에 회개했다고는 해도 공의에 따라 낙원 이상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가인은 회개한다고는 했지만 죄에 대한 징벌이 두려워서 회개한 것이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회개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후에라도 자신의 악한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켰다면 좀 더 좋은 결말을 맞을 수도 있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더 좋은 처소와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가인은 그럴 만한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의 악한 사람들과는 비할 수 없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평생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살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낙원밖에 갈 수 없었다면 오늘날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에 사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결을 더 간절히 사모하셔서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침례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래 등부의 참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에 오히려 무한한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지극한 사랑을 주었음에도 배신하여 범죄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저주받은 땅으로 내려가는 이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어린 자녀가 걸음마를 뗄 때 그 몸이 상할까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큰 권세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의 낙원, 곧 가장 낮은 처소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과연 이들은 에덴 동산의 삶과 낙원의 삶 중 어느 삶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까요? 바로 이 땅에서 경작을 통해 죄와 사망의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한 후 받은 낙원의 삶이지요. 이제는 자신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경작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오히려 더 귀한 선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제 이들은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상 속에 살지 않겠는지요? 에덴 동산에 살던 때의 아담과 하와는 아직 사망의 고통을 알지 못하므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원수마귀 사단의 종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 줄을 압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지킴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줄도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낳은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경작의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껴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의 말씀 중에 아담과 하와 또 가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범죄하였고 시기 질투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 중심에서 불순종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를 철저히 돌이키며 이 땅에서 경작받은 아담과 하와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끝내는 구원에 이르고 천국 낙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가인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기 질투라는 악, 그 악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살인으로 이어진 이 가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표를 주셨고, 또 이 표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도 두려워했지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옥이란 끔찍한 곳에 이르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느낌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지, 지옥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요 목자님 주님의 눈물임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길 원하오며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이 지옥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당회장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런 지극한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부여잡고 비록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부여잡고 지난날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지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며 내가 이런 자였는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당회장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구나를 더 새기고 새겨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만 거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천국, 낙원에 이른 자들이 아니요 더 좋은 천국을 선을 쌓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해 나감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례해 나갈 수 있는 GCN 방송 시청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 하나의 궁금증, 곧 범죄한 아담과 하와, 가인의 구원 여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결국 사망에 이를 유괴 사람이 되었지요. 죄로 인한 눈물과 슬픔을 알게 되고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받으셨고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는 천국에 들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간신히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들이 낙원밖에 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인간경제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죠. 이때 가인은 농사지역 얻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연계의 법칙에 따라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까닭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제사법을 변질시켰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깨어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악의 속성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악을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들어오는지요. 또한 얼마나 빨리 마음을 더럽힙니까? 그러므로 성결을 사모하신 여러분은 아무리 작은 죄나 악이라도 이 정도쯤이야 하며 허용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범죄의 보응으로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 곧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아 지면에서 쫓겨나게 된 가인은 자신의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며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셨지요. 이 표로 인해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었지만 가인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표를 보면서 두고두고 자신의 범죄를 후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로 인하여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는 이르렀으니 축복입니다. 가인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간신히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간 것에 그쳤습니다.